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저 넓은 음악의 바다에 전방 빠져 흠뻑 젖어버리고 싶은 저 넓은 음악의 바다로 항해하는 항해사 DJ 랑카랑카 브랑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페리기엔, 이미자, 신준현, 조용필 이분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인 줄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미팔군 출신 가수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DJ 랑카랑카 브랑카는 1950년대 음악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볼까 합니다. 푸푸. Hello,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How do you do? My name is 철수.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또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이죠, 저희가 몇십 분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내 박자 속에 아 속칭 뽕끼라고 말하는 아이, 그거는 아, 방송 용어가 아니라고 안 쓰기로 했는데 뽕투더끼 아니라고 꺾기 꺾투더끼 꺾기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시다. 그리고 네네네. 이 트로트 얘기를 갖다 오늘은 좀 진전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로트가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트로트 고유 음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사라졌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2박자, 4박자의 그 고유한 폭스트로트 리듬도 요즘엔 거의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창법으로 많이 기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아무튼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통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저는 박지되어 있는 음악이 아닌 거다.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새롭게 자꾸 도전하고 실험하고 있다. 그렇죠. 솔직히 앵커는 그냥 그 시대에 박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우리는 계속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 부분이 오히려 트로트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요. 갑자기 트로트 가수로서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로트라는 음악을 갖다 좀 이렇게 제대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제가 철규 씨하고 준비한 게 있어요. 또 뭘 준비하셨어요? 아니 우리 그 평론가님은요. 네. 노래 같은 거 잘 안 되니까 뭐만 하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잘 안 되진 않지만. 노래는 철규 씨가 하고 네. 박자는 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발라드 좋아하거든요. 예. 자꾸 꺾어라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준비를 한 거 해볼게요. 자 시작. 닐리리 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닐리리 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그러니까 이게 만보를 왜 난데없이 얘기하는 거야? 네, 네.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제 처음에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일본의 영향과 뭐 이런 것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가 음악들을 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미군들의 문화가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미팔군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만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보라 그랬는데 네. 네. 만보 리듬을 잘 못하네요. 아니 뭐 이 정도면 잘 탄 거 아닙니까? 닐, 야 닐, 뭐 닐때 올려줘야 된다면서요? 예. 아니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지촌의 클럽들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50년대, 60년대 아주 그냥 엄청나게 기지촌 클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원래 55년에 그러니까 그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던 미8군 사령부가 우리나라로 딱 들어와요. 그리고 이 용산에 딱 정착을 하면서 미군들을 위문하려고 세계적인 스타들도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일약 어떻게 보면 동양의 서양 문화의 어떤 꽃이 여기에 탁 꽂히는 그런 형태의 문화적 격변이 일어나요. 네네. 이때 왔던 스타들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마릴린 문노. 한국에 오셨다고요? 네. 우와. 아니 마릴린 문노는 인제 그쪽에서도 공연을 갖다 한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마릴린 문노 동상 세웠다가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도 왔대요. 아, 엘비스 그쪽이 뭐야? 이거 대답이 좀 그러니까요. 그분이 한국에 왔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진짜 엘비스 너무 좋아하는데 이미 이때 왔다 갔대. 그리고 또 뭐 넷 킹콜 이런 분도 왔다 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굉장히 다양한 스타들이 주한미군을 위해서 날아왔는데
근데 이분들은 진짜 한번 모시려면 어마어마한 그런 돈도 그렇고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걸 좀 자체 좀 어떻게 수요를 충당해 보자. 그래가지고 미팔군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을 그 주변에서 음악을 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팔군 그런 새로운 전성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오디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효시가 미팔군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연주자들, 가수들이 미팔군의 오디션을 거쳐서 거기 무대에 서고 그리고 그 무대에서 스타가 돼서 또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로큰롤, 당연히 로큰롤 들어왔죠. 그다음에 흑인들이 좋아하는 소울, 뭐 리듬앤블루스 이런 것도 다 들어왔죠. 그다음에 재즈, 뭐 컨트리, 뭐 스탠다드 팝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예전 얘기를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실 때 미팔군 미팔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쇼에 한번 오르기가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막상 그 쇼에 한번 딱 당첨이 돼서 오르기만 하면 인기가 뭐 어마어마하고 돈도 많이 버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로 지금 군 그 미팔군에서 인기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주희 씨가 사실은 군통령이거든요. 그때 당시 태어났으면 그냥 아주 그때 태어났어야 됐네. 사실은 이때 그 얼마나 다양한 공연들이 있었냐면 음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르가 다양했지만 뭐 마술쇼 같은 것도 했고 보드빌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쇼같이 보이는 무대들 그런 것들도 뭐 춤도 거기서 막 이렇게 추기도 했고 좀 뭐 캉캉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하기도 했다고 그러고 예, 그런 것도 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코미디, 특히 코미디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코미디를? 예, 코미디도 이제 특히 그 미군 대상으로 그때는 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그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겠죠. 스탠드업, 예, 예. 그랬는데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또 클럽들을 또 우리 나름대로 만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우리식의 이제 새로운 살롱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군 클럽만 전국에 264개가 있었다고 해요. 와. 엄청나죠.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생긴 클럽이 이제 계속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늘의 버닝썬까지. 그건 아니지 않아요? 너무 비하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 클럽이 그렇게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제 미군들의 아주 열화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클럽들이 마구 늘어나서 전국에 264개. 그래서 처음에 그 무대에 섰을 때는 사람들이 초콜릿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걸로 받다가 나중에는 현물로 받은 처음에는 거네? 현물로 받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그 돈을 제대로 지급하게 될 때부터는 돈방석이라는 얘기가 이제 진짜 현실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기록이 있는데 그때 그 영화 스윙키즈 보면 이제 미팔군 무대 이런 게 좀 연상이 되실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커져서 이제 돈을 지급할 때쯤 돼가지고는 신중현 씨가 그때 기록이 있어요. 네. 뭐라 그러냐면 3,000원이었다 그때 개렌트가. 3개월 후에 7,000원이 됐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2만 원이 됐대. 와. 그런데 그때 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3,000원 받을 때도 이거 돈방석이야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버스 요금 8원. 8원? 네. 짜장면 한 그릇이 25원. 근데 그때 와. 짜장면은 요즘 짜장면이 아니에요. 그때는 네네. 뭐 고급 청요리 그러면서 네. 그때는 짜장면이 꽤 비싼 음식처럼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25원. 근데 진짜? 처음에 3,000원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주일 만에 2만 원으로 그냥 개런티가 인상이 됐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요즘 우리 가수들로 치면은 저희가 사실은 그 선입금 후출발이거든요. 네. 그럼 신중현 씨도 그때 당시 돈을 먼저 받고 출발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미군 무대만 섰다 그러면 실력도 인정받지 돈도 벌 수 있지. 네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했대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미군에서도 뭐 음악을 할 만한 놈이 어디 있어 이랬는데. 근데 점점 그렇게 늘려갈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실력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때 영어로 노래를 불렀나요? 영어로 많이 불렀죠. 그래서 팝송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예전에 활동하셨던 미팔군 무대에 하셨던 선배님들 보면은 한국말도 약간 영어식으로. 맞아요. 네, 이렇게 주예 하면서 약간 영어로 주예 내가 미팔군에 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발음이 정말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그거를 따라한 게 블랑카잖아요. 아 블랑카에 그러면 시조는 미팔군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야. 어쨌든 네. 이 주한미군 클럽에 오르려면 반드시 오디션을 봐요. 오디션을 보면서 진짜 잘하는 사람은 A급, 그다음에 B급, C급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C급도 들지 못하면 퇴출.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쇼에 오르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B
비싼 다이어트 약도 못 먹고 아. 성형수술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 근데 그 당시 성형수술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했죠. 쌍꺼풀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그러셨겠죠? 내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이 쌍꺼풀 하셨다는 얘기를 아~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그러면 그 당시 때도 무팔군 공인을 하기 위해서 압구정을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아니 아니면 아니지 표정을 너무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사실은 봐봐요. 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얼마나 못 살았는지 네네네. 그 수치가 있잖아요. 뭐 1인당 GNP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네네네. 그때 1인당 GNP가 $100 정도였어요. 그런데 미팔군 연예인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개런티를 다 묶어봤더니 120만 불. 120만? 어. 불. 와. 우와. 그러니까 뭐 거기 한 군데는 정말 그야말로 노다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성형도 하고 위험하지만 다이어트 네네. 약도 먹고 그리고 또 진짜 피나는 연습도 하고 그 치열한 네. 오디션을 네, 오디션을 통과하려고 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인기를 많이 누렸던 그때 중한미군 클럽에서 정말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이 누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60년대에 네. 인기 있었던 대다수의 그 특히나 스탠다드 팝 비슷하게 했던 분들은 다 미국 무대에서 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지금 일단 뭐 우리 패티 김 패티 김이 대표적이죠. 또 윤복희 네, 또 네. 그리고 현미 네, 네. 또 최희준 뭐 이런 분들이 다 미팔군 무대 출신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연예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네.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에 그러면은 방송이 좀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거를 연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엔 텔레비에 나오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수라고 네. 칭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선배님들의 이게 성함을 들어보니까 정말 모습이 이렇게 서구적인 예. 그런 모습이 있으시네요. 그냥 이분들 그냥 저처럼? 처음에 이렇게 딱 섰던 그런 무대는 그냥 업소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그 미팔군 무대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지만 사실 어디 뭐 서울이나 이렇게 번화가를 나가도 알아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미팔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네네. 이제 TV가 만들어지면서 TV가 이제 보급이 막 처음에 되면서 아주 그냥 대폭 그냥 TV로 나오기도 하고 아. 그리고 그전에는 음반 활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음반 활동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음반이 사실은 보세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트로트 위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팔군의 새로운 리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중현 씨의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것만 해도 리듬이 완전히 완전히 그러면은 처음 들어본 음악의 센세이션한 느낌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트로트와 가요가 있다가 서태지가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아~ 그 최희준 선생, 하숙생 같은 경우도 뭐 진짜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된 스탠다드 그렇죠. 팝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 패티김 씨의 노래들 보세요. 그 스탠다드 팝의 절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음반으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음악적인 실험들이 이 미국 무대를 거쳐온 분들 때문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사실은요 이 미국 무대가 어떤 역할도 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을 미국 본고장에 보내는 역할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까지 가셨다고요? 아~ 윤복희 씨 미국에서 활동했어요. 아 보내준 거예요? 네. 와. 맞다 맞다. 보내준다기보다 여기에 미국 무대에서 딱 서서 이제 흥행사들은 어디나 있거든요. 프로모터나 프로듀서들이 딱 봐요. 그러다가 윤복희, 야, 저 사람 미국에서 통화했어. 그러면 가서 이제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이 김시스터즈라고 있었어요. 이 김시스터즈는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어요. 아니, 미국에서 활동합니다. 제가 시스터즈라는 이름을 쓰시는 선배님들이 들어본 게 서울 시스터즈, 펄 시스터즈가 다거든요. 네. 김시스터즈, 그러면 그분이 이제 시스터즈의 원조인 겁니까? 저희 언니예요. 그렇죠. 사실. 네. 자, 이 김시스터즈는 또 제가 김시잖아요. 김시스터즈의 그 세 분이었는데 그중에 두 네. 분이 이난영 선생의 딸. 지금 아이돌의 원조네요. 여자 그렇죠. 아이돌 그룹의 지금 김시스터즈는 완전히 원조였네요. 그리고 재미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네네. 시스터즈라고 하는 말을 또 유신 이후에 유신 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또 미국 말들도 다 바꾸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미팔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영어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전부 다 한국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어니언스가 양파들 이렇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시스터즈라고 붙이지 못해서 자매라는 표현을 써서 희자매. 그래서 음방울 자매가 음방울 자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블랑카가 나왔으면 한국 이름은 어떻게 됐을까?
소방차. 불랑카. 아, 불랑카. 소방차.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소방차의 원조가 될 뻔했었네요, 그죠? 아, 그러네요. 아, 근데 뭐 이쯤에서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게 좀 있는데요. 네. 그 당시 미팔군 뭐 그런 문화들을 굉장히 센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또 트로트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 트로트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제 해방 이후에 네네. 트로트가 한번 좀 위축이 됩니다. 이제 미팔군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으로도 위축이 되지만 이제 일제의 잔재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때 해방 이후에 일본 것만 봐도 진짜 너무너무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것만 그렇죠. 되게 싫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때를 떠올리는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로트들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좀 안 하려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은 트로트계 내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로트계 내부에서도 야 이렇게 해방도 됐고 시대도 새로워졌으니까 좀 우리도 좀 새로운 그런 음악들을 좀 해보자. 제일 먼저 이 일본식 일본풍이 딱 느껴지는 게 오음계거든요. 네. 뭐 라시도 미파라고 이루어진 이 단조 오음계를 그냥 버리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작곡자들이 이제 쓰지 않게 됐고 또 그 미군들로부터 들어온 그런 장르들과 막 결합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갖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60년대를 거치면서 정통 트로트라고 하는 건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사라지고 이제 창법 그리고 뭔가 약간 처연한 느낌, 한 이런 느낌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유의 정서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또 그런 식의 어떤 글들도 학자들이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살린 그렇지만 실제로는 리듬은 좀 새로운 미국식 리듬 그리고 음계도 원래 우리의 단조 음계나 아니면 장조에서 약간 이제 변화시키는 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음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그런 어떤 도약을 좀 많이 시도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박준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시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비슷하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외국에 이제 K-팝이 이제 K-팝이 알려지기도 하고 외국에 많은 음악이 들어오면서 지금이 트로트가 부활해야 할 시기여서 지금의 더 트로트가 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때 당시에 대형 스타들이 막 탄생하거든요. 실제로 네. 이 흐름에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외색은 다 빼버리고 미국의 어떤 새로운 기조와 그리고 또 우리의 전통의 어떤 정서를 합해서 음악을 내놓으면서 아주 센세이션한 스타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중에 대표적인 스타가 이미자. 그러니까 네. 이 이미자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미자 노래 중에서 동백아 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미 100만 장 팔렸다고 하는데 와, 100만 장이에요? 예, 100만 장을 팔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실은 외색이라는 그런 오해로 네네. 아예 금지곡이 됐던 적도 있거든요. 동백아가 씨가 어느 파트에서 외색이라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 18번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하고 네네네. 어쨌든 그 뭐 그 이미자 씨라든가 또 네. 배호 씨라든가 뭐 또 남진 나훈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60년대 말서부터 해가지고 또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미국식 문화와 경쟁을 하면서 좀 자기의 내공을 키워나가던 그런 시대가 60년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미자 선배님 말씀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나오셔서 지금까지도 예.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데뷔 60주년을 맞이하셔가지고 야. 최다 음반, 최다 취입곡 가수로 기네스북에 지금 오르기도 하셨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엘리제 여왕으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시는 이 현실에서 저도 후배 가수로서 좀 부끄럽네요. 예. 그런 훌륭한 선배님들의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런 가창과 그런 정신을 가진 가수가 아주 부족하다는 게 예, 좀 아쉽습니다. 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그때 당시만큼 어려웠을까. 그렇죠. 그때는요 진짜 이미자 씨 같은 경우는 인기는 너무 많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임신 9개월인데 그 동백아가 씨가 임신 9개월에 녹음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때 임신하고 앨범을 내면 대박이 난다라고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네.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100세 되시거든요. 저희 엄마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주위에서 트로트 앨범 내냐고 네, 그렇게 또 받아주실 겁니까?
받아주시는 겁니까? 예, 참 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네. 안 될 일이 없다 이런 거를 자, 자, 자. 예, 오늘 웃겼다. 예, 정철규 예, 성공했다. 네, 네. 예. 아 트로트 르네상스 시대의 포문을 연 이미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만 또 예. 예, 마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